한적한 정선 시골 마을에 왔더니, 야, 지금 이거 옥수수 강냉이를 이렇게 세워놨네요.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거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, 이거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. 근데, 야, 여기 오니까 이 정겨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지금 저기에도 지금 강냉이 이거 섭뿐 아니라 지금 콩단도 저렇게 많이 해놨어요. 콩 수확하려고. 이제 콩을 다 베어서 저렇게 다 모아놓았습니다. 이 앞에 있는 이산좀 보세요. 너무 멋지죠? 와, 이거 콩단도 저렇게 해놨고요. 여기 이쪽으로. 아, 이거는 수수 같은데 아직 수수를 베지 않았나 봐요. 이거 지금 다 익은 것 같은데, 이게 수수. 그죠? 잘 익었네요. 수수알이 붉으니. 야, 수수밭. 붉은 수수밭. 옛날에 그거 했던 되게 생각이 납니다. 여기는, 아, 강냉이 섭이 더 많아요. 강냉이 섭 이렇게 해놨고요. 와, 저기 완전히 무슨 중국 장가게 온거 뭐냐. 저렇게 산이 완전히 그 주상절리처럼 저렇게 맛이 있습니다. 와, 이거 강냉이 섭을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. 이거를 어디에다 쓸까요? 이 강냉이 이걸 해서, 아, 소 먹이로 쓰나요? 소 먹이로도 쓰고 불쏘시개로도 쓸까요? 아, 여기 지금 보니까, 어? 강냉이도 지금 이렇게 많아요. 지금 강냉이를 따서 강냉이는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놨고요. 강냉이 이렇게 다 담아놨고요. 저기 그 대는, 옥수수 대는 저렇게 다 세워서 모아놨습니다. 와. 옥수수 밭에 강냉이. 강냉이가 이렇게 많아요. 저 강냉이는 어디에다 쓸까요? 이거는? 이거는 이걸 튀겨 먹을까? 튀겨 먹는 걸까? 이렇게 말렸다가 튀겨 먹나 봐요. 이렇게 쌓아서 먹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. 여기는 다 옥수수 밭하고 콩밭이었나 봐요. 지금 보이는 건 옥수수 강냉이 섭하고 콩단 밭입니다. 콩단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비밀로 하겠습니다. 지금 완전 시골에 경치 좋은 산촌 마을, 아니 산촌 마을의 한 풍경을 지금 제가 구경하고 있습니다. 와, 곰단이 너무 멋져요. 곰단에 대한 수수. 여기는 좀 수수, 이쪽은 다 수확했네요. 이쪽에는 아직 수수 한 자란 곳이 있는데, 수수밭하고, 아, 옥수수. 이게 옥수수가 아니라 강냉이네요. 여기도 아직도 강냉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 탔어요. 왜안 탔을까요? 와.